기억하 보분 아주 특별하죠.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친구가 가장 뛰어난 학생이죠. 그날부로 그 교장 선생님. 그런데 저렇게 자신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. 함께 어울려다니면서 차차차 신경 써야 될 걸린 정신마가가 머리째 슈디프라. 감사하게도 3급 반 정원은 오직 60명뿐이죠. 허리 부분은 레이스로 되어 있고 뒤에는 공단으로 된 리본이 달려있대. 벤젤라, 너 그런 사람이 결혼식에 뭐 입고 갈 거야? 엄마가 안 간다고 했어. 그랬더니 결혼식에? 그 설림 감독관이랑 결혼해서 엄마가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래. 하지만 결혼식장은 온통 난처한 국가로 장식한다 그랬는데. 엄마가 안 된대. 너희 엄마가 나랑 결혼할 남자는 꼭 인정해주시길 바라야겠다. 나랑 결혼할 남자도. 글쎄, 태아가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는 다들 알잖아. 내 인기야 다 모아. 그렇지. 너무 멋져. 그렇지만 슬퍼 보이고 감상적인 장꾸러기 보리츠 시티펠만큼은 아니야. 희망을 볼 데가 어디 있겠어. 난 잘 모르겠어. 진짜 무서운 건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점점 더 소외시킨다는 거지.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? 그래, 바로 그거야. 내 생각은 이래.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건 곧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. 맞아, 내 생각도 그래. 벤들라, 우리 알고 지낸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.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. 우린 더 이상 애들이 아니니까. 좀 더 진보적인 세상이었다면 우리도 같은 학교에 다녔을 텐데.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아? 지금 몇 시야? 한 4시쯤 된 것 같은데? 아, 정말 더 늦은 줄 알았는데. 시내카에 쉬면서 오랫동안 누워있었거든. 꿈속에 빠져서. 아, 그럼 좀만 더 앉아있지 그래? 이 참나무에 등을 기대고 이렇게 구름을 올려다보면 기분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. 5시가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 봐야 돼. 하지만 여기 앉아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져. 엄마는? 엄마는 보고만 계셔? 우리 집 규칙이야. 네 아버지 말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. 한 번은 내가 문을 향해 달아났거든? 그랬더니 문 밖으로 나간다고? 좋아! 어서 가봐. 길 위에서 밤새도록 있어봐. 이랬어. 말도 안 돼. 너무 추웠어. 세상에. 널 허리띠로 때린다고? 뭐든. 허리띠에 달린 그 버클로? 마르타, 그 상처 자국도. 그래서 그래, 시내가. 이번에도 꿈 꿨어? 그런 것 같아. 어떤 꿈? 쓸데없는 거. 얘기해봐. 꿈속에서 내가 실수로 아빠 커피를 쏟은 어린 여자애가 된 거야. 그런데 내가 저지른 짓을 보곤 아빠가 허리띠를 풀어서 나를 때렸어. 벤들라,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. 다 옛날 얘기일 뿐이야. 마르타는 거의 매일 밤 맞고 살아. 다음날 여기 상처 자국이 선명하다니까?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로 너무 화가 나. 요즘은 그 일 말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. 아, 그럼 고소를 해야지. 있잖아,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. 진짜 끔찍할 거야. 상상도 안 돼. 맞는 걸 얘기해도 마음이 많이 아팠죠.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국으로 도망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설마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 들려드릴게요. 역시 아무런 가치도 없어. 단절했어. 칠칠 뻔한 예. 내가 조선이기 때문에 애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. 반대로 난 멜키어의 엄마로서 지금의 방황을 잡아.
해주려 케이하 $2,000 명태는 일을 왜 몰라도 부탁인 걸 당신 내 상황 잘 알고 있잖아. 원한다면 부모님께 편지를 써주겠어요. 지난 학기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부모님께 납득시켜보세요. 지금의 방황을 너무 혹독하게 비난하면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. 당신 정말 웃기는 분 설교뿐이야 답은 없어 날 열받게 하는군 더 해봐. 천사가 될 거야. 10분 전까지만 해도 지평선 전체가 다 보였었는데 이젠 어둠뿐이네. 너무 어두워. 늘 교회로부터 도망다녔는데 결국 여기 와 있는 거야?
버렸지. 신께 기도 올리겠지.